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1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14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바로 그 오르내리 터치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오르내리 터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인 경우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다른 박자일 경우도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궁금한 게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빼나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건반에 떨어뜨리듯이 무게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자꾸 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건반에 부딪혀서 손이 아플까 봐 걱정이 돼서 건반에 떨어뜨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힘을 빼서 하는 것처럼 그냥 건반에 손을 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피아노처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손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스케일을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4분의 2박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여기서 연습할 때는 3번으로만 연습하지 말고요. 3하고 나쁜 음이라고 설명했던 약박 있죠. 그 약박을 2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음,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나쁜 음, 좋은 음, 나쁜 음. 그죠? 제가 손을 안 말았죠? 그죠? 안 돼요. 그냥. 그죠? 이게 도움으로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가요? 다른 음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죠? 상행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게 연습이 잘 되면 3번, 2번이 잘 되면 3, 4도 하고 그래서 연습하시고요. 세 박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좋은 음과 나쁜 음두 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하곡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것도 세 개가 그룹핑 되어 있잖아요. 그룹 때는 어떻게 돼요? 세 개. 좋은 음, 나쁜 음, 나쁜 음. 그죠? 그죠? 2, 3, 4로 해도 되고 1, 2, 3으로 해도 되고요. 강약 가 그죠? 좋은 음 나쁜 음 따다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좋은 음은 직선으로 표시하고요 나쁜 음은 U자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제가 그거는 이 악보 예를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위창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도 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면요. 그 당시에 오른손과 왼손에는 상행과 하행할 때 손가락 번호로 지침하는 몇 가지 여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행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1, 2, 3, 4, 3, 4로 하시래요. 자, 상행할 때는 보세요. 1, 2, 3, 4, 3, 4, 3, 이렇게요.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요. 내려오는 하행은 5, 4, 3, 2, 3, 2. 그래서 빨리 되면 빨리 될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그루핑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티큘레이션도 되고, 그죠? 좋은 음과 나쁜 음의 구별을 생기죠.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전 시대 때, 그죠? 비엔나 클래식.
그죠? 그렇죠. 마치 뭐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슬러를 연결하게 음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냥 좋은 음, 나쁜 음. 이거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음을 갖고 연습하는 거. 그죠? 손가락 바꿔서 이거를 이게 잘 되면 될수 있게요. 뭐 왼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왼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상행할 때는 4, 3, 2, 1, 2, 1로 가래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은 5, 4, 3, 2, 1, 2로 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라는 교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중요한 거는 3번이 뭐예요? 좋은 음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하행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2, 3, 2, 3으로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예를 보면 1, 2, 3, 4, 3, 4로 가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할때이 왼손의 경우에만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는 거를 아시고요. 제가 이 손가락 번호도 제가 이 창에다가 순서대로 써줄게. 지금 설명했던 상행할 때 오른손 하나, 하행할 때 하나, 왼손은 상행할 때 하나, 둘, 하행할 때 하나, 둘. 여기까지의 그런 자료의 역사적인 자료에 의한 핑거링 숫자 번호를 알려드릴게. 그거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양손으로 연습할 때는 1, 2, 3, 4, 1, 2, 3, 4로 가시고요. 4, 3, 1, 4, 3, 1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항상 중요한 박과 좋은 음과 나쁜 음을 구별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일 경우는 중간에 중간박에 해당되는 좋은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개를 하나로 가서 좋은 음과 나쁜 음, 그다음에 좋은 음, 나쁜 음인데 그 중간에 중간박을 너무 강조를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쵸? 중간 좋은 음과 나쁜 음 힘을 빼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 제가 일부러 지금 강조한 거예요. 네 개로 할 때는 왜냐하면은 대부분 중간박에 해당되는 거는 3번 손가락으로 치게 돼 있죠. 1, 2, 3, 4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처음에 3번 손가락으로 좋은 음 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4개씩 그룹핑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3번 손가락이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16분음표 패세지를 연주해도 3번 손가락이 좋은 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핑거링이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음에 좋은 박에 해당되는 손가락을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나쁜 음을 좋은 음으로 연습했던 그쵸? 손가락으로 하면은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음을 좋은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그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알았죠? 습관. 버릇이 아니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페달도 그립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페달 포지션을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르간 슈즈를 안 신었어요. 네, 오르간 슈즈를 할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과 나쁜 음. 그죠?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음 있을 때는 처음에는 좋은 음. 그쵸? 나쁜 음. 그쵸? 여러분 페달 솔로 중에서 제일 뭐 아시는 거. 뭐 이걸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죠? 그죠? 강박이 어디 돼요? 따라란 솔 도시 도시도 트릴에 해당되는 게 좋은 강박인 거죠. 그러면 손으로 많이 표현하면 그죠? 그죠? 자연스럽게 또 3번으로 가죠. 그죠?
그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약 나쁜 음들은 가볍게. 그죠? 그다음에 또. 그죠?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바하가 자기의 아들인 빌헬름 바흐를 위해서요, 손가락 번호를 친히 적어서 넘긴 8마디의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제가 악보를 창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그 손가락 번호를 보시고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아셨죠, 여러분? 예, 네, 사실 이게 뭐, 예, 매주 학생들을 지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1대1로 여러분께 이 오디네드 터치를 설명을 드리면 훨씬 잘 고쳐 줄 수 있는데,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바로크 음악이 훨씬 더 바로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